정말 세입을 다 사시고요. 하지만 붓기를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집에서 홈트 좀 하겠습니다. 얼굴 붓기를 빼줘야 돼요. 오늘은 호캉스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빵빵 부은 얼굴로 갈 순 없어요. 맛있겠다. 새빨간 맛. 역시 입맛이 없을 때는 비빔면이지. 이거 갑자기 다시 또 더워져서 입맛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비빔면을 사왔어. 이거는 메밀 비빔면. 메밀 비빔면 인기는 없지만 진짜 좋아하거든. 짜잔. 맛있겠죠? 땀난 거 봐. 땀이 많이 마르긴 했는데 땀이 여기까지 났어요.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호캉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체크인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저는 야무지게 밥부터 먹고 비빔면, 메밀 비빔면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비빔면이 맛이 없을 수 없죠. 그쪽에 메밀 비빔면이 진짜 맛있어. 대용동 다음으로 좋아하는 비빔면. 게다가 저렴해요. 저렴한데 맛있기까지. 혹시 마트에서 보이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오. 넷플릭스. 너의 시간 속으로도 빨리 봐야 되는데. 아, 하루 날 잘 거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분들 채널 보거나 넷플릭스로 이런 거 보곤 하거든요. 채널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끝냈고 이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씻을 때 보통 어디부터 씻으세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막 씻을 때 순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다 다르게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일단 머리부터 감고 그리고 양치하고 몸하고 마지막에 얼굴을 씻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일지는 모르겠네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부터 감는 이유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머리를 엄청 신경을 써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20살 초반 때 탈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래가지고 탈모가 왔었어요. 군대에서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엄청 머리카락 씻는 거에 신경을 쓰거든요. 머리부터 감아주는데 순서에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진짜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때 한창 탈모랑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샴푸를 아무거나 쓰지 않고 되게 열심히 검색해보고 이것저것 써보고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샴푸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뭐 딱히 정착한 샴푸가 없다거나 그러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너무 좋은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어헤즈 히든 테라피. 어헤즈 회사에서 나온 히든 테라피 제품이에요. 이거는 샴푸고요. 이거는 트리트먼트. 샴푸 트리트먼트입니다. 패키징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딥한 그린으로 이렇게 패키징이 돼 있고 금색으로 글씨를 써놔가지고 되게 고급진 느낌. 완전 미니멀하고 고급진 디자인이죠. 완전 예쁘죠? 제가 최근에 이 샴푸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당당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어헤즈 히든테라피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탈모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엄청 신경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약산성 샴푸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두피에 자극을 주는 성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감한 두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제품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이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트리트먼트는 샴푸보다 조금 더 케어에 집중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샴푸와는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는데, 모발에 있는 단백질들의 결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단백 영양 성분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손상모의 윤기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다포도 추출물, 청각 추출물을 통해서 건조한 모발에 보습을 더해주고요. 모발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바질씨 추출물을 통해서 손상모를 케어해주고 윤기가 흐르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상태는 머리를 감기 전이고요. 제가 한번 머리를 감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옷을 걸어놓고 이제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제품의 제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형을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제형이랑 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샴푸는 이런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묽은 제형이거든요. 노폐물 제거에 용이한 이런 묽은 제형이에요. 노폐물 제거 정말 잘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이렇게 소량만 해도 거품이 진짜 잘 나요.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 조금 했는데 이렇게 거품이 잘 나요. 이렇게 거품이 잘 나요. 그리고 향이 진짜 좋아요. 이게 유튜브 영상에 4D가 아닌 게 너무 아쉬운데, 이게 지금 되게 싱그러운 라벤더 향이 나거든요. 되게 가볍고 산뜻한 라벤더 향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라벤더 향이. 이번엔 트리트먼트 물처럼 나옵니다. 트리트먼트 향은 그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Oh, 프리지아. 좋다. 이렇게 향까지 챙긴 제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수다닥 샤워를 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잘 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소량으로. 확실히 지금 이렇게 딱 바르면 바로 그 느껴져요. 모발이 튼튼해지는 게 확 느껴지는 게. 완전 꼼꼼하더라고. 아니면 색깔에다가 그렇게 크게 흘려줄 거 아니야? 끊을 수 없는 괄사가 쏘지. 오, 시원해. 와, 뭉쳐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시원시원한데? 오, 시원해. 아, 시원합니다. 오, 생기 돌고 있는 거지 않아요? 아까는 되게 푸석푸석해 보였는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생기가 도는 느낌? 아주 칭찬해, 어헤즈. 이든 테라페. 아주 칭찬해. 1박 2일 놀러 가면서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방 보여드릴까요? 가방 개빵빵해요. 꼴랑 1박 2일 놀러 가면서 이렇게 짐 많이 챙겼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려서 아쉽긴 하지만 호캉스 할 거니까 어차피 실내 있을 거니까 같이 가시죠. 방법에 이런 공간이 생겼는지 몰랐네. 짠! 케이크 빠졌어, 조캉스. 짠! 이런 VR 체험 같은 것도 있어요. 케이팝 그라운드래요. 케이팝 진심. 이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지. 괜찮은데? 아니, 상상 이상으로 잘해놨는데요? 우와. 되게 잘해놨다. 우와.
진짜 뮤비 촬영장처럼 해놨어요 이렇게. 아니 외국인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저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노티드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K-POP 댄스 에볼루션.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우와.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다. 용산역에 이런 게 생겼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볼러리? 오늘 머물 호텔입니다. 노 호텔. 저는 회전문을 사실 싫어하거든요. 야. 37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orry, 7.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어우, 귀 먹먹해져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되게 좋다. 되게 좋은데요?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데요? 제일 끝쪽에 있는 방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바라바람빵. 우와. 바라바라밤. 어 너무 좋은데? 와 이렇게 식탁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전자레인지가 있는지 몰랐네. 대박이다. 방구경좀 합시다. 오! 얼음통! 대박. 와인잔이랑 다 있어요. 커피포트랑 되게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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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안녕. 화장실도 있어 이렇게. 사면하는 데고 욕조! 욕조가 있네. 화장실 깔끔하고요.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어야겠죠?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다 거실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우와 너무 좋은데? 오, 오늘 날이 흐린 게 아쉽긴 한데 남산타워 뷰예요. 저 도시뷰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오 여기가 침실. 여기 침실이랑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좋다. 우와 좋아요. 오 너무 좋다. 와 씨 대박이야. 세상에. 오 너무 좋아. 여기 완전 완전 재밌는 거울도 있어요. 오. 근데 진짜 좋다. 방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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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런 방 처음 써. 너무 좋다. 세탁기도 있어요.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침 잠깐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영상 편집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와봤거든요. 뷰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좀 더 맑았으면 예뻤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내일 또 날씨가 안 좋다더라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게 어디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수영 누나 팬미팅 영상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작업만 남아가지고 금방 후루룩 하고 썸네일 만들고 업로드 해놓고 좀 이따가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재밌게 사진도 찍고 놀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이 수영장 공식 휴무일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수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수영장이 공식 휴무일이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녁밥을 먹으러 용리산길에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너무 피곤하네요. 아직 아메리카노를 안 빨았더니. 가시죠.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냄새에 못 이겨서 계란빵이랑 만주 하나 샀습니다. 처음 알았네. 오 이런 곳이 있구만. 로리스 피자.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맛있겠는데? 되게 건강한 맛처럼 생겼다. 우와 대박이다. 엑스넷이나 이런 데처럼 업체에다가 여러 가용이처럼 건강한 맛이야. 아, 오늘 일주일.
시간 전에. 아우 편하다. 내 집 온 것 같고 좋네. 자신들의 계절로 만든 그룹 뉴진스 9시 뉴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혜린아. 혜린이 짱.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잘 치르겠지만은. 바라바라바라 케이크를 사왔거든요. 생일 축하도 해줄 겸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케이크 전달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제 사진도 좀 남겨야겠어요. 케이크 너무 귀엽죠? 짜자잔 노티드 케이크 지롱 크림 버니 케이크가 뭔가 지롱 완전 귀엽죠? 따라해볼까? 그럼 해요. 하나도 안 똑같네. 죄송합니다. 꺼지면 안 된다. 에어컨 바람이 세네. 빨리 생일 축하해야겠다. 여드름이 새로 났어요. 속상합니다. 드디어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귀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제가? 슈아! 좋을 뻔했다. 맛있어. 역시 너티에 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딸기예요, 딸기. 안에 딸기 들어가 있어.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맛은. 맛있는데? 슝. 환경은 되게 매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켈리. 짠. 상상은 되는데 이 상상대로 모두가 상상 나카 댄서 댄인가? 이런 느낌. 아니 이런 인트로... 공연 준비 과정 보는 거 너무 좋아. 비하인드 스토리. 눈 딱 감고 나카 하. 책을 다 사시고요. 친구랑 떠들고 리스트 꼭 놀다가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양치를 안 하고 자면 중농병에 걸렸기 때문에 유지장 잠그렸다. 어쩔 수 없죠 뭐. 내일 집에 가서 유지장 걸렸으면 깨야죠. 하루도 안 키면 찝찝한데 내일은 수영장 갈 거예요. 체크하기 전에. 그래서 부지런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새벽 5시여서 애완실에서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복 수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재밌게 마쳤습니다. 이제 사우나를 즐기고 어제 편의점에 사놓은 닭강정 먹고 집에 갈 시간. 재밌다. 코가 쓰였다. 나 어딜 찍는 거니? 저희의 마지막 만찬 닭강정 어제 사온 거 이거 먹고 이제 체크아웃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완전 맛있게 생겼죠? 전날에 좀 덜 돌린 거 같긴 한데 맛있어요. 아니 양도 생각보다 많은데 마침 할인을 해가지고 2,000원 할인해서 팔더라고. 위에 마늘이 낭낭하게 올라와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빨리 이거 나오면 좋겠다. 오늘이 존나 깎는 거. 이런 날 닭강정에 커피라 대단하네요. 비가 많이 오네. 우산 없는데 큰일 났다. 맛있게 닭강정 먹었고요. 이제 준비를 끝마치고 체크아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거울이 너무 귀여워서 이 거울 앞으로 와봤어요. 집에 하나 놔두고 싶은 그런 거울이네요. 아무튼 호캉스 너무 재밌게 잘 즐겼고 너무 좋은 방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가지고 집에 가서 이 추억들 돌이켜보면서 푹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는 걸로 하자고요. 안오 다들 건강하긴. 뭐로 나오는 거야? 진짜 엉덩이 계속 나왔어. 와 아, 너무 귀여워. 지금 어떻게 쓰는가? 나 엉덩이 계속 나왔어. 너무 기뻐요. 엉덩이 계속 짱 사랑해요.